안녕하세요. 보드코리아 뚝섬점에서 매니저를 맡고 있는 김지휘라고 합니다. 저번에 백사이드 라켓롤을 배우셨잖아요. 오늘은 프론트사이드 라켓롤. 프론트사이드는 우리가 그 백사이드 할 때 앞으로 들었잖아요. 이제 이건 뒤로 뺄 거예요. 이것도 조금 버겁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다 보면 이것도 쉬운 거니까 한번 자기 스타일대로 한번 연습해 보세요. 자, 프론트사이드 라켓롤 한번 보여드릴게요. 프론트사이드 라켓롤을 쫙 드롭인 상태 잡고 온 상태에서 어깨를 이쪽 왼쪽으로 돌려놓으셔야 돼요. 포핀에 올라갔을 때 가운데서 이렇게 돈 상태에서 돌면 좀 힘들거든요. 락트 패키를 건 상태에서 어깨를 이쪽으로 열어놔야 돼요. 자기 진행 방향으로 떨어질 부분으로 보시면, 그래서 어깨를 돌렸다가 오, 이런 상태에서 계속 눌러주셔야 돼요. 눌렀다가 어깨 돌리기. 이것도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백사이드랑 똑같아요. 반대로만 하시면 되거든요. 보드가 여기 코핀에 걸려있을 때 우리 체중이 이 상태에서 똑같이 눌러주셔야 돼요. 이것도 테일을. 그 다음에 어깨를 이쪽으로 이렇게 열어주시고 진행방향을 봐야 되니까 본 상태에서 테일 누르고 다시 드롭인, 이런 상태로 연습하시면 아주 잘 될 것 같아요.